누구나 쉽게 이미지의 영상, 심지어는 음악까지 제작할 수 있는 AI 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료 편집 툴로도 이렇게 컬러 보정, 트랜지션, 다양한 효과들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클릭만 하면 만들 수 있답니다. 내 얼굴을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바꿀 수 있고요. 원래의 목소리와 말하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준답니다. It's a useful method you will regret not knowing how to use.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생성 툴,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줄 수 있고 내 사진이나 로고를 일러줘 놨도록 게다가 음악까지 뚝딱 만들어준답니다. 시대는 미친 듯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공부해야 되는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네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쟁력을 갖던가? 아니면 뒤쳐지던가? 안 보면 너만 손해. 잘 이용하면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2배 이상 빠르게 올려준답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AI 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지들끼리 경쟁하나 봐요. 무료이든지 싸게 많이 해주더라고.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지. 자, 크리에이터를 위한 게임 체인저. 따라라. 정말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와키스 크리에이티브의 와키입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디오그램인데요. 이미지들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서 여기저기서 추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인할 때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한국말로 쓴다고 해도 난 프롬프트를 잘 못하겠더라고. 여기서 목록들 보고 마음에 드는 거에서 수정해서 만들어 본답니다. 곰을 고양이로 바꿔주고요. 여기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와케스 글씨로 바꿔줍니다. 쉐입도 별로 바꾼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줄게요. 여기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여기 리믹스 버튼을 누른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또다시 프롬프트 할 수 있습니다. 이디오그램의 좋은 점은 프롬프트를 카피할 수 있거든요. 카피해서 파이어플라이에 가져가서 또 해보고 코파일럿의 디자이너에서도 해보고 런웨이에서도 해보고 여기저기 프롬프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프롬프트라도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무료라서 좋아. 저기 클라이언트님들 같은 프롬프트라도 AI도 다른 결과물이 나온답니다. 업스케일러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꿀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금방 돼. 거기에다가 공짜예요, 공짜. 이미지 선택하고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해준 다음 업스케일링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원본 100% 크기거든요. 엄청 선명한데도 큰 사이즈로 바뀌었죠? 나고 옛날 사진도 복원이 잘 되더라고요.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어 픽스는 이미지에 카메라 움직임을 넣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미지만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정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강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길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뎁스 파일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에펙에서 뎁스만 뽑을 수 있는 스크립트 있으니까 굳이? 완료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엑스포트를 눌러서 추출하시면 돼요. 작은 사이즈는 무료로 계속 뽑을 수 있고요. 커머셜로 이용하려면 크레딧 결제를 해야 됩니다. 여긴 구독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놀러가고 싶은 곳? 일루전 디퓨저는 이미지를 일루전 아트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엄청 신기해. 저의 로고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볼게요. 나한테 제일 어려운 게 프롬프트잖아. 마 프롬프트. 이디오그램에서 프롬프트 카피해서 적용해 볼게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거기에다 무료인가봐 끝도 없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작살나지 않아? 나봉을 칭신해. 요즘 핫한 편집 툴 캡컷인데요. 정말 사용하기 쉬운데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션, 이펙트, 타이틀, 자막 등을 그냥 클릭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다운할 수 있거든요. 설치한 다음에 여기 임포트 버튼 눌러서 영상을 불러오고요.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오면 되고요. 영상 끝부분에 잡고 영상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좀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 넣어주고 오른쪽 잘라서 지워주고. 너무 간단해서 잼민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디오 볼륨은 여기 라인 보이는 것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서 잼민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It's such a simple way. 스티커도 많고 다양한 효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프리뷰를 클릭하면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바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이펙트를 주는 툴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좀 기다려야 돼. 난 캡컷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원하는 효과를 이렇게 레이어에 넣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크기랑 위치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효리 언니 노래에 참 잘 어울리는 Just a 10 minute 샤 이미지 보정하는 것도 작살나. 요즘 이 노래로 화장 전용 영상 많이 만들더라고. 화장으로 정말 10분만에 변신 가능하겠어? 이건 가능하군. 난 화장 말고 CG로. 뭐 어려운 스킬은 필요하지 않아. 화장이 더 어려워. 캡컷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을 딱히 공부한 것이 아닌데도 사용 방법이 엄청 쉽습니다. 제 조카가 예전에 자기가 만든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꽤 잘 만들었더라고. 난 가르쳐준 적 없는데 너 뭘로 편집했냐? 그러니까 캡컷 이러더라고. 그래서 캡컷을 알았어. 잼민이도 쓸 줄 아는 편집 툴. 근데 단점 뭐야? 이러니까 글씨가 안 이뻐. 효과들도 적용해보고 트랜지션도 적용해볼게요. 트랜지션은 영상 사이에 넣어주면 되고요. 마우스로 조정하면 길이가 조정됩니다. 여기 자막 넣기 기능도 엄청 좋더라고요. 한국어를 생각보다 잘 인식하더라고. 너무 간단해서 잼민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It's such a simple way that even kids. 근데 영어만 폰트가 바뀌나 봐요. 그래서 글씨가 별로라 그랬구나. 한국 폰트는 왜 안 바뀌어?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구독해야지 영상으로 추출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얘네들 보고는 살아야지. 제가 사는 데랑 이거랑 비슷한 소프트웨어 특허권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버튼 위치만 다르지 사실 효과들이 비슷해. 좀 안 이쁘지. 특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유튜브나 강의 제작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글로벌 타겟으로 싹 계약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든 기업이든 지원했었거든요. 싹 가했어.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만들어봐야지 그랬는데 뭐 더 좋은 거 나왔는데 만났고 벨리사님한테 게다까지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특허권 받아주더라. 내가 와 이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쓴 사업계획서를 다시 봤거든요. 내가 썼지만 더럽게 못 썼더라고. 지금 쓰라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챗GPT가 있으니까. 제미나이? 클라우디? 왜 지해 버리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나랑 비슷한 놈이 존재하고 있는가 본가? 통하였느니라. 아니 혹시? 캡컷 홈페이지에 마부도구 목록이 있거든요. 무료로 배경을 제거할 수 있고 동영상 스케일업도 가능합니다. 난 이게 되게 좋더라고. 전 풀 HD로만 찍거든요. 확대되고 이런 컷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키운 거야. 그래서 화질이 좀 깨져. 근데 4K는 용량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걸로 테스트 해봤는데 편집 완료한 영상을 캡컷의 동영상 업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동영상 크기를 2배로 키운 다음 다시 풀 HD로 작게 만들어서 보정한 영상이거든요. 화질 차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나 비싼 장비 쓰지도 않아. 다음에 이걸로만 유튜브 영상을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편집은 뭐 어려운 스킬이 없거든요. 유튜브 뭐 앉아서 하는 것들은 자르고 붙이고 이런 효과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플러그인 사서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돈 많이 쓰고 복잡해. 근데 그대가 영상 제작이 본업이야.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응용이 안 돼. 근데 내가 마케터? 아니면 유튜버? 강의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건 싹 가능.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선호하는데요. 짧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채널들이 짧은 쇼폼 영상으로 구독자를 끌어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점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져서 길면 잘 안 보니까 특히 교육 목적의 영상일 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야. 오프스 클립에서는 긴 동영상을 여러 개의 쇼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서 유튜브 링크나 혹은 영상을 불러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식별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를 추출하여 여러 개의 쇼폼 영상을 만들어준답니다. 거기에다가 자막도 알아서 달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꽤 한국어 인식을 잘하더라고요. 여기 연필 버튼 클릭해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도 있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니까. 자막 스타일도 변경 가능하고 위치도 바꿀 수 있는데요. 근데 단점은 폰트가 안 이뻐. 우리 폰트에 진지하다고. The font. 그래서 자막 작업할 때는 브류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인식도 잘 되고 폰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용 방법은 New Project를 누르고 비디오를 불러온 다음 위스퍼가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Split 옵션에서 자막을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정하고 Confirm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끔 오류가 있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포맷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폰트 크기, 색깔, 텍스트의 외곽선을 설정할 수 있고요. 포지션 버튼을 눌러서 자막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영상으로 추출하던가 아니면 SRT로 추출해서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밑에 자막 있고 이런 거 지저분해서 싫더라고. 시선도 자꾸 이리로 가고. 여러분들 자막이 필요하시면 CC 버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자동 생성 자막 해보면 아시겠지만 개구려. 잘 안 맞아. 이걸 사용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속도도 한 3배 빨라진답니다. 헤이즈는 원래의 목소리와 말하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사용 방법은 왼쪽 메뉴에 비디오 트랜지션을 클릭해주세요. 비디오 링크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Create New Transition을 클릭해준 다음 Translate Directly를 클릭합니다. Original Language에는 한국어 그리고 Number of Speaker에 한 명 그리고 아웃풋 랭귀지에는 번역할 언어, 영어인데 나의 억양 옵션을 선택한 후에 Confirm Submission 버튼을 눌러준 다음 Submit for Transla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아바타가 영어로 말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잼민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면 정말 후회할 아주 유용한 방법. It's a simple method even beginners like Jamin can do. It's a useful method you will regret not knowing how to use. 근데 번역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입모양 좀 너무 같이 말해. It's a simple method even beginners like Jamin can do. It's a useful method you will regret not knowing how to use. 딱 하나 오류는 여기서 잼민이라 그런 걸 German으로 바꿔버렸어. 이런 뜻이 완전 달라지는데. 근데 수정해주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내가 못 봤나? 한국어로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해주는 것은 아직 못 봤는데. 이거 투절을 봤을 때 영어 채널을 만들어서 당장 테스트 해봐야겠어. 근데 지금은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아직은 잘... 뭐 근데 더 좋아지겠죠. 오프스 클립처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근데 글 쓰면 말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있으니까 다 둘러보진 않아서. 근데 나는 영어를 이렇게 안 해. 사실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영어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아나 이러다가 엄마가 탁 던져버려. 드르드르드르들 BFP 이러거든. 외국어도 좀 웃긴 애들 많잖아. 갑자기 막 힙합하고 돼. I don't know what you heard about me. Put a bitch can't get a dollar out of me. Then I'm a F.I.M.P. That's what I wanna say to you. 그러지. 근데 나이대를 봐가면서 너무 어린 사람이랑 너무 어른한테 했다고 생각해봐. 음악 생성 AI인데요. 음악을 정말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역시나 나에게 어려운 것은 프롬프트. 챗GPT한테 써달라고 할게요. 하나씩 합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지. 여기 크리에이트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엄청 좋지 않아요? 다시 Just in the haze My mind starts to drift Melodies find me My thoughts they uplift Fresh chords surround me Like a warm embrace Emotions collide In this melodic space Lost in the haze My mind starts to drift Melodies find me My thoughts they uplift 뭐? 다음은 유디언데 여기 음악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악 구독한 걸 해제해야 되나? 나보! 그냥 난 음악 만들어주는 AI는 안 쓸 것 같아. 음악 들어보고 꽂히면 사용해가지고 언제 음악을 프롬프트하고 자빠졌겠어. 많은 음악 쭉 깔아놓고 막 거기서 고르는 게 좋더라. 내가 음악 하는 사람 아니라서 그렇겠지? 나한테 프롬프트는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내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는데 파스타를 먹어보려는데 면은 얼마나 삶고 재료는 뭘 넣고 소스는 무엇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느낌,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걸 다 말해줘야 돼. 그걸 안 먹고 말지. 난 스타벅스 정도의 커스터마이즈가 좋다고. 아름은 잘게 적는 걸 넣어주시고요. 헤이즐넛 시럽 추가해주세요. 요 정도. 상상하던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크리에이터라면 꼭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요즘 AI 툴들의 단점은 거의 다 구독 결제라서 좀 그렇다고나 할까? 꼭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듣고 방학기와 커피 한 잔을 마셨어. 근데 다음날 다짜고짜 날 계속 볼 거면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가끔 만날 수 있는 친구 사이라던가 데이트 몇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녹음제 추가 안 해봐. 좀 부담스러운데? 사랑에 빠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많은 AI들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서 사귀자고 할 때는 특히? 응? 얘네들 잘 활용해서 엄청나게 좋은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 떠올라는 최소금의 최대 효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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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나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 많은 고민들로 복잡한 머리와 수많은 AI가 나를 억누르고 터질 것만 같은.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너무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우리야. 사용하기 복잡한 것들은 빼고 사용하기는 엄청 쉬운데 효과 참 좋은 것들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쉬운 것부터 해야지. 샤샤샤. 이걸로도 몇 달에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소개해준 것들로도 영상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얘네들이랑 좀 놀고 있어. 나도 묶어놓고 살아야지. 다음 영상에서는 내 얼굴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얼굴도 움직이고 말도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고 용이해. 안 보면 너만 손해. 나 최고. 나중에 꼭 고마워해주세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들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스크립트들이 있는데요. 꼭 시청하셔서 능력자 되세요.